지금 지구에는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70억 명의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프로레슬러인 마크 헨리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뚝이 장난이 아니죠? 예. 또 한 사람은요, 리투아니아에 이름이 정말 힘듭니다. 지두르나스 사비츠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비츠카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10명이 참가해 결혼 스트롱맨 대회에서 3연패 챔피언이 된 사람, 3연패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연속해서 3번이나 챔피언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격 대비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알려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니스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이 데니스 로저라고 하는 사람은, 로저스라는 사람은 덩치가 그 옆에 서 있는 마크 헨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약골이었는데요. 어느 날 잠재된 힘을 깨닫고 엄청난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팔로 53kg 덤벨을 들어 올리고 냉장고를 한 손가락으로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네 대를 양팔과 양다리에 묶어서 가속시켜 출발시킨 후에도 12초 동안 네 대의 오토바이를 꼼짝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두 대를 양팔에 매달아 이륙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삼손은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지금도 힘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젊은 사자가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 때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그 젊은 수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결박한 그 결박의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낙의 특표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죽인 사람. 그것만이 아니죠.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매복하고 있었어요.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성의 문짝들을 문설주와 빗장까지 송두리째 뽑아서 어깨에 메고 6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 앞산까지 산책하듯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에게 주어진 힘은 상상을 초월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힘은 삼손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은 뭐 골리앗이나 아까 우리 사진에 보았던 마크 헨리처럼 덩치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삼손은 굉장히 큰 자이언트, 굉장히 체격도 크고 막 근육질의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삼손의 덩치가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삼손은요, 이 데니스 로저스처럼 열심히 자기가 훈련을 거듭해서 그래서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삼손이 이런 초월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삼손이 가졌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성경 구절을 읽어갈 텐데요. 자, 사사기 14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15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삼손에게 있었던 그 초월적인 힘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초월적인 힘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사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조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파워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로부터의 능력을 받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천명, 4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통로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들을 흘러내는 도구죠, 도구.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통로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때 홍해를 향할 때에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칠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지팡이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뭘 주셨어요? 초월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파워를 주셨습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주셨던 그 힘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했어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앞에 그 축복의 통로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축복의 통로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의 통로를 내가 잃지 않고 그 축복의 통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삼손은 축복의 통로를 잃고 빼앗겼을까요?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삼손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힘, 그것을 잃고 빼앗겼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잃어버렸다고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엄청난 초월적인 힘을요,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지아래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했어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복수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불태우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복수입니다. 복수의 인생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정욕을 불태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언제 냈습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언제 냈어요? 결혼잔치를 할 때 딤나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혼잔치를 할 때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 삼손이 생뚱맞게도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리고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내기를 건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여러분, 먹는 자에게, 먹는 자, 강한 자는 누구죠?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를 말해요. 그리고 먹는 것과 단 것은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서 나온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수수께끼라고 말하기보다는 거의 넌센스 퀴즈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삼손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사건을 수수께끼로 내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는 수수께끼 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하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입술로 답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묵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삼손이 왜 이 피로연의 석상에서 이 수수께끼를 했냐 그러면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찢어 죽인 그 젊은 사자가 누워있는 그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주관적인 사건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정한 기간 내에 알아맞추지 못하게 되면 삼손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강한 자와 먹는 자는 내가 찢어 죽인 젊은 사자를 말하고 거기서 나온 단 것은 그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 듣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걸 모르겠어요, 삼손이? 알죠? 그러면 삼손이 뭐요?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봐. 그리고 그 현장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 와서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진짜네? 당신이 진짜 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 야, 이거 대단한 걸.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당신 이런 사람이야? 당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이거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삼손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를 만지고 또 자기의 손으로 그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 앞에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물질과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여러 가지 달란트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건강과 그 물질과 그 지위와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이 온천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신 이의 온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데 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흘러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말한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내가 상무가 되고 저런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그 사회적인 지위 앞에서 도전을 받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의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총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삼손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교권을 자랑하고 교회의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고 목사가 이룬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일에 자랑하느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쯤 되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축복의 촛대를 옮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끓는 물에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그 축복의 통로가 서서 잃어가고 있고 축복의 통로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그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촛대를 옮기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월적인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 물질, 그 달란트, 그 건강과 힘과 능력을 축복의 통로로 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서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린 빼앗긴 삼손의 모습처럼 비참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를 빼앗긴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요 힘을 잃고 결박을 당한 채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그 다곤신당,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다곤신당에 끌려가서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보이는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도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삼손이,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 덜벅을 떨게 만들었던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이는 다곤신당에 끌려가서 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재주를. 여러분 재주를 부린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진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이 다곤의 신당에 끌려가서 재주를 부리다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회적인 지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삼손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물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회적인 그 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뽐내고 드러내고 과신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로서 흘러보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흘러보내십시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내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를 빼앗긴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내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흘러보냄으로써 흘러보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